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브이로그를 하려고 제가 이제 비디오를 켰는데요. 우리 케일 주스를 오늘 만들 건데, 케일 주스 만들기 전에 이제 야채를 다 씻어야 되잖아요. 첫 번째로 내려갈 것은 이 야채들을 다 씻어야 돼요. 잘 씻고, 저희가 필요한 야채들은 케일, 스템으로 되어 있는 케일 한 다섯 개랑 샐러리를, 큰게 샐러리가 하나 있는데, 좀 작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작은 거 두 개, 큰 샐러리 하나. 그리고 샐러리 할 때는, 여기 나뭇잎도 있죠. 오래돼가지고 지금 조금, 리프를 다 잘라서 빼신 다음에, 물로 잘 헹궈주세요. 케일과 사사치기. 이제 야채들을 다 씻었는데요. 그러면은 이제 이 컵에 매직 블렌드 들어갈 컵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쭉 잘라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샐러리를 그냥 조금씩 이런 식으로 대충. 저희가 매직플루 사용할 때 사용할 컵은 이 정도 크기예요.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그래가지고 야채들을 좀 더 잘게 잘라서 안에 넣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샐러리 3개를 했거든요. 3개를 다 이 안에 넣겠습니다. 컵 안에다가. 케일 자를 때는 저는 지금 케일이 조금 많이 쓸었는데 이렇게 번첩해서 이렇게 마구마구 잘라주시면 돼요. 어차피 블렌딩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컵 안에 이렇게 넣겠습니다. 하고 사과는 한 개 들어가겠습니다. 사과도 그냥 대충 여기다가 잘라주시고 이제 이 안에 샐러리 1.5, 샐러리 두 개 정도와 케일 세 줄기 넣고 사과 한 사과가 다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을 한 100ml 정도만 넣겠습니다. 있죠? 물은 100ml 안에 넣어주겠습니다. 조금 넣고요. 이제 이렇게 블렌딩 하는 게 이렇게 컵에다가 나와 있거든요. 이제 이거를 닫고 블렌딩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거 다 하고 나면은 맛있는 케일 주스 완성! 씹히는 맛이 있으면서도 건강한 맛입니다. 여러분 다들 케일 주스 한번 만들어 보시죠.